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장 임금 체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가운데도 크레인 같은 개인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특히 임금 체불에 취약한데요. 경남도의회가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기사 김태겸 씨. 이 씨는 계약에 따라 일이 있을 때마다 반나절이나 하루씩 일합니다. 임금은 한두 달치를 모아 사후 정산받는데 제때 못 받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도 2년 동안 일한 한 사업장에서 천만 원을 못 받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두 달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유료대, 자기 뭐 가정인사 하면 뭐 장난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보험료도 있고. 뭐. 재원의 캐피탈이 너무 세죠. 지게차나 굴착기, 덤프트럭 기사 등 본인의 장비를 갖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원청이나 하청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을 시킨 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급 공사를 맡은 사업주가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하면 대금 지급 보증서를 공공기관에 내도록 명시한 겁니다.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체불 임금 및 체불 임대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챙기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한 건 분명 진전이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체불이 발생하면은 발주처나 원청에서 직불 처리할 수 있다. 또 강제 조항이 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경기도는 그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4,363억 원까지 급증한 가운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